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SJU 학생의 숙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계속 잘 봐줘야 되고, 제가 이게 진짜로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푸는 건지에 대해서 시간을 쓸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제가 아이가 진짜 모르는 부분을 캐치를 하고 추가적인 숙제를 생성을 하고 이는 또 아예 숙제에서 제가 모니터링 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호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좀볼 건데 몇 개나 했고 22분 했네요. 좀 했는데 학습 중인 카드 숫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왜냐면 제가 새 카드를 넣어줬으니까 그 부분이 오늘 들어간 거고요. 좋습니다. 내일 해야 될 양이 얼마나 나오지? 내일 해야 될 양은 174개. 오늘 별로 안한것 같은데, 그러면은? 왜 그럴까? 모르겠네요. 일단 보죠. 어떻게 되는지. 쭉 보는데, 일단 퀴즐렛부터 시작해서 몇 문항? 10문항 하고 있죠, 그죠? 하나 틀렸어. 왜 틀렸어? When, why, 그지? 외면은 why죠. 사소한 실수로 틀리는 게 있어요. 괜찮아. 근데 이렇게 제대로만 하면은 잡혀가는 부분이니까. 실수 없이 하려고만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오케이, 일단 기본문 만드는 거랑 이런 것들은 지금 잘하고 있고, 아이가 봐줘야 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봐주겠습니다. 최대한 딱 중요한 것만 보고 숙제를 늘려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이거 뭐야? 내 친구들은 나에게 그 게임을 주었다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뭐해 뭐를 생각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또막 뭐라고 하는 거야? 자, 10에 0에 65죠. 읽을 생각도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게 애초에 맞출 생각이 없어. 리시브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틀린 거야? 어마어마하게 틀렸죠.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 애초에 문장 분석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럼 뭐 내가 조금 도와줄 순 있지. 근데 안타깝네요.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걸 쉽게 만들어줄 거를 조금 넣어줄 순 있지. 그렇다면, 내 친구들은 나에게 주었다. 이거 할수 있냐, 그거예요. My friend. Friends냐? 뭐죠? Friends.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걸 끝까지 못 해버리는 My 거예요, 그냥. friends gave me. 맞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찍어서 언젠가 맞겠지로 접근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틀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이 자리로. 이거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에게 뭘 주었다? 글쎄요. 그 장난감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은 My friends gave me the toy. 이렇게 되겠죠? My friends gave 그러면 내 친구들은 나에게 뭘 줬다고 할까? 글쎄요. 뭘 줬다고 할까? 그 책을 줬다. 이렇게 하면은 My friends gave me the book이 되겠죠? My friends gave me the book.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갑시다, 또. 이거. 게이브인데 또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래 내가 어제 만든 숙제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쓸수 있냐 이거예요 다음에 맞춰야지 10에 0에 56이에요
그죠, 그렇게 가야지. 이거는 할수 있나 봐야지. 안 되는 것들을 넣어줬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얼마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한텐 당연한데 이걸 학생한텐 당연한 게 아니니까. 맞췄나 모르겠네. 맞췄네요. 됐었는데 뭐 눌렀어? I don't know. 이거 이번엔 맞췄죠. 좋아, 이렇게 조금씩 맞아가면 돼요. 내가 이걸 다 잡아주면 돼. 뭐 틀렸는데? A girl who I will meet tomorrow. 아니지. 그럼 이런 문장을 더 넣어줘. A person who I know.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A person who I know.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dog I met.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한 거, 짧고 이런 걸좀 A 하나씩 dog 넣어줘도 I 돼요. met.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생략은 안 합니다. 왜냐면 생략하면 아이한테 힘들 거야. Which I met. A dog which I met. 내가 만난 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A car which I drive. 이해해야 돼요, 이거. A car which I drive. 내가 운전하는 차. 또 내가 보는 영화. 이거는 a movie. 더라고 쓰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한데 The movie which I watch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The movie which I watch. 이렇게 할 건데 방금 전에 들어갔던 거에서 조금만 뺄게요 탐색에서 이거 아니고 오늘 내가 했던 거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생성 날짜별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더어로 고칠게요. 정관사를 써주는 게 아이가 배우기에 훨씬 더 좋겠다. 됐어요. 필요한 것들을 조금 줬어요. 그러면 이제 더 봅시다. 어디가 어떻게 안 되는지. 내 의생 무기를 다는 킹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왜내 이따위로 의생 옮겨? 무기를 다는 킹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답도 안 보고 넘기면 어쩌자고. 이거 제대로 되나 볼게요. 아예 못 맞추는구나. 근데 다음에 맞추겠다는 거잖아. 8349. 됐어요. 관계대명사 안 되네. 이걸 맞췄다고요? 안 맞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서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런 거잖아. 게임을 좋아하는 내 동생 그 타블렛을 켰다. 게임을 좋아하는 내 동생은 타블렛을 켰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이 문장인데 이 앞에 어떤 동생인지를 꾸며줄 거잖아. 근데 타블렛을 켰다도 좀 구리니까 그냥 내 동생은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고 어떤 내 동생이야? 글쎄. 어떤 내 동생이지? 어렵다. 내 친구로 바꿔요. 내 친구는 그 노래를 불렀다. 내가 아는 정도랄까?
My friend. 아, my friend 후아이 놓으면 너무 뻔하잖아. 아, 참 만들기가 애매하다. 이 문장은 관계되면서 이해시키려고 넣은 문장이긴 한데 조금 I should 애매하다. try to hunt about training. 결국 관계되면서 다 나오네 오늘 계속해서. Yes. 저 저렇게 비슷하게 소리가 나긴 하지. 내 5입니다. 점점 잡혀갈 거예요, 이거. 네임 됐고. 이게 뭔 소리야? 얘 비트윈 왜 빠졌냐? 또 캐비티. 비트윈이 있어야지. 키스가 복수잖아요, 그죠? 아, 왜안 나오지? 네, 복수가 티스니까 between the teeth라고 하면 되겠죠? 됐네요. 이게 뭐야? 프론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백카드로 다시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서 넣어놓도록 할게요. 됐죠? The cavity is between the teeth. 이게 약간 빠져 있었네. 아니 소리는 아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쓰는 것만 틀렸고. 아무튼 더 보기보다는 이쯤에서 끝내도 될것 같습니다. 다 봐줄 순 없어요. 일단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넣어줘 봤는데 여기까지 하죠.